이게 아까 나 그린다고 해서 그랬던 거야? 야, 내 왔다. 이게 뚱땡이 멘테레지 할머니나. 일단 고마워. 큐도 안 받고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가시죠. 예. 코우 끝났어요. 예. 영원히 할 일 없는 컨텐츠입니다. 그거는. 예. 일란성 쌍둥이끼리 결혼을 했네. 같은 턱시도 신혼여행도 똑같이 옷입고 이게 뭐 너무 컨셉에 갇혀버린 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색적이긴 하네요. 임신도 같이 하고 비슷한 시기 아들도 낳고 부모들처럼 똑같은 사촌형제. 근데 유전자가 좀 비슷하다. 특별한 상황입니다. 부모는 4명인데 DNA는 2개잖아요 이 말은 태어날 아이들은 사촌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형제란 뜻이라고. 와, 뭐야? 의학적으로는 사각쌍둥이라고? 나쁜 생각 날라 그러네? 이거 넘어갑시다. 네, 사각쌍둥이. 여자들의 모텔 행동으로 알 수 있다는 남자 경험 빈도수. 여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텔을 갔을 때 알 수 있는 남자 경험 빈도수. 재밌겠다. 다들 여자랑 모텔 가봤을 거 아니냐. 못 가봤다면 쏘리. 여튼 여자들의 모텔 행동에서 남자 경험의 빈도수를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밑에 든 예시들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다면 남자 경험 존나 많은 거라고 함. 모텔 입구에서 여자 행동. 연애 초반이라면 여자들은 대부분 모텔 방문 앞에서 여기 맞냐고 꼭 물어봄. 오빠 혹시 이 카드 여기다 꽂는 거 아니야? 오빠 눈썰미 되게 좋지. 모른다고 하던 여자 능숙하게 그 어두운 데서 카드를 꽂고. 모든 남자들은 느꼈을 거임. 처음으로 여친한테 이질감이 든다라는 느낌. 이 느낌 뭔지 알아. 진짜 처음으로 여친한테 이질감이 든다라는 그 느낌.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하룻밤을 원해서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씁쓸한 그런 느낌. 예? 이질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알던 여자친구의 느낌이 아닌 느낌.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생각이 지속되면 이제 나중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머릿속으로. 아, 얘도 과거는 있었구나. 얘도 과거는 있었지. 근데 또 그게 열받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도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세빈 같은 중고. 모텔 방 불 켜기. 모텔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방 불 켤 때. 그치, 이거 국룰이지. 이 리모컨 국룰이야. 근데 진짜 잘 만들긴 했어요. 그쵸? TV랑 조명이랑 에어컨이랑 셋탑박스 컨트롤하는 리모컨이랑 이 모든 기능이 하나에 싹 다 때려박아진 거. 이건 난 진짜 혁신이라고 봐. 우리 집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침대맡에 리모컨이 4개나 있어요. 에어컨 리모컨, 선풍기 리모컨,
TV 리모컨, 셋탑박스 리모컨. 그래가지고 리모컨이 너무 많아. 만능 리모컨. 중앙등 1 끄고 보조등 3으로 바꿔줘. 이렇게 말했을 때 또 한 번의 이질감이 든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그 한 진짜 한 몇 년 된 커플, 한 3년 이상 된 커플이나 이렇게 행동할 법한데, 남자 여자 불문하고. 이거는 근데 너무 모텔 전문가 같은 느낌이라 너무 비호감이다. 그쵸? 이거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요. 중앙등 끄고 보조등 3으로 바꿔줘. 아, 이거 해봐지. 예, 너무 자기적이다.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다. 여기서 더 뼈때리는 거는 무드등 말고 속으로 진짜 많이 와봤나 이런 생각 들면서 찝찝한 상태가 된다. 모텔 음료수. 그리고 모텔 가보면은 모텔 음료수가 있다. 조그만 냉장고에 생수 두 병이랑 캔 음료 두 개 있다. 처음 와본다는 여친이, 오빠 이거 칠성사이다 먹을래? 아니면 레스비 먹던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 안다는 듯이 말할 때. 모텔 음료수 공룰은 그 식혜 아니야? 식혜? 조그만 식혜? 그리고 무슨 이름 모를 사과 음료수?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초록매실도 있고. 그치. 다 다를 거야. 매실. 맞아, 맞아. 여러분들 개고수네요. 어쩜 이렇게 다들 모텔들을 많이 가봤어요? 채팅창에서 다들 찐따인 척하는 인싸들이었구나. 난 여러분들 진짜 개 찐따 새끼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찐따 새끼가 아니었군요. 다들 해볼 거 해본 새끼들이었군요. 그래놓고 찐따인 척은 겁나게 되네. 네. 난 몰랐어. 여러분들 다 개 찐따 새끼들인 줄 알았어. 모텔 일회용품. 지금 뭐 여성청결제, 또 폼클렌징, 또 면봉, 일회용 면도기.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어갖고 요걸로 이제 여기다가 바디클렌저 해가지고 이제 물 묻혀갖고 스펀지 크게 키워갖고 그걸로 이제 몸 씻으라고. 뭐 치약, 그리고 또 뭐 콘돔 이런 것들 있죠. 네. 완전 모텔 처음이라던 여친이 거기 일회용품 보면 머리끝이랑 피는 면도는 제일 내일 아침에 오빠가 쓰면 돼. 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여자, 이건 거의 이거는 그냥 진짜 출장 마사지 하시는 분 정도 급인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그냥 좀 유튜브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따온 것 같은데, 그지? 유튜브 영상 따온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자기적이다. 아, 에바지 이거는. 개 구라임 멍청하지 않고선 저런 티 절대 안 내. 나는 그런 쿨함이 좋은 것 같아. 이제 만약에 이제 둘이 모텔을 가는데 이제 그냥 이제 쓱 물어보지. 장난기로 뭐 얼마 만에 와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갈 만큼 가봤다 왜? 이렇게 말하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쿨한 여친? 갈 만큼 가봤다 왜? 근데 오빠랑 오는 게 처음이니까 나 너무 설레 이러면서 딱 안길 때, 그런 건 좋지 않나요? 예. 네. 그죠?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그런 게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아까 코웃 볼 때 방송 오래 본 코박이 표정이 이랬어요? 좆 같았군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만이야.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내가 진짜 안 할게요. 혹시 해가지고 한번 걸어봤어요. 조그만 곳에다가 기대를 족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성추행이에요? 아빠와 딸인데 고생했다고 하면서 딸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는 게 이게 뭐가 성추행이라는 거야? 아빠랑 딸이잖아. 야, 씨발 진짜 피곤하게들 산다. 애초에 당사자가 괜찮은데 괜히 제3자가 지랄하는 세상이 좆같다고. 그러니까 남의 사상과 남의 기분과 남의 그런 저 정서를 해치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기분 나쁘건 안 나쁘건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기분 나빴기 때문에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보는 내가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살아온 방식과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인데 남의 정서를 해치지 않으려고 그것까지 예상해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겠어요. 참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세상에 환멸이 나네요. 예. 뭐 체코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볼게요. 다 큰 딸인데 공공 장소에서 저러는 건 좀 가슴도 만져도 되는 부분이냐? 일부러 저기 채팅창 불타게 해보려고 좀 더 방송 분량 빼보려고. 저 도와주시려고 방금 하신 말씀인 거 저는 알아요. 예, 그냥 넘겨드릴게요. 저걸 보고 뭐 가슴 만져도 되는 부분이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귀엽잖아 여러분들. 일부러 저 뭐야 내 반응 이끌어내 보려고 여러분들 반응 이끌어내 보려고 어그로 끄는 거야. 예, 넘어가요 저런 거는. 가볍게 무시할게요 님아. 귀엽잖아. 반응이 아니라 패드립이 올라오는데요. 크기에 맞게 포장해주는 기계? 자동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갖고 포장을 해준다는 거야? 어우 오래 걸려. 아 박스 자체도 생산을 해갖고 이렇게 나온다? 크기를 딱 가늠한 다음에 야 이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걸 쓰면은 인간보다 낫네. 아니 솔직히 내 딸이 19살인데 사람들 있는 데서 저러진 않... 알겠어요 님아 그만해요. 저는 님이 그렇게 어그로 끄는 거에 좀 더 공을 들였으면은 제가 반응을 해드렸을 텐데 재미가 없잖아요 님아. 에? 예?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주차경고 스티커 붙였다고 아파트 입구를 길막에 버렸다고? 이런 미친놈들이랑 같은 아파트 한 주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이거 미친놈이네요 진짜. 도라이네 이거. 야 이런 새끼가 있냐. 다음. 에? 노제 셀카 판매 50억? 디스코드?
광고계 블루칩 댄서 노제. 셀카를 팔아서 50억 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NFT 프로젝트. 기사 자주 나오시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건 NFT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혔다. 댄스 위드 노제라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허위 홍보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다. NFT 기술을 통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심지어 이 최초 목적을 배제한 채 자신의 셀카 판매를 예고해서 5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댄스 위드 노제 이 빌드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유튜브 문명특급이라고 그 제재라는 분이 그 진행하고 있는 거기는 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아이고 제재씨 저 뭐 수우파에서 헤이마마 춤으로 대박 났잖아요. 근데 안무 저작권 따로 등록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안무 저작권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서 돈 한 푼 벌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노제 헤이마마로 수익 영원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의 기사가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노제가 지난달 4일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를 론칭했다는 것. 그 이후로 안무 저작권자의 권리 수호를 위함이라는 명목도 내세웠다. 공식 홍보 영상에서는 그동안 안무가들이 불확실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이 기회로 다양한 안무가들이 저작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안무가까지 굳이 뭐 이렇게 팔아먹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셀카 만장을 개당 55만원에 이걸 토대로 후배 댄서들을 위한 NFT 저작권과 같은 기능을 하겠다는 것 같다고. 어렵네. 그러니까 수요가 있겠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뭐 수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근데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기 셀카를 이게 얼마에 팔건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남들이. 그쵸?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죠? 팬트리에서 셀카 한 장에 100만원 받는데 저 정도 받을 수 있지. 그래요.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후배 댄서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저작권 NFT 뭐 이런 것들을 뭐 등록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나봐요. 자기 이제 밥벌이로 그 댄서들을 다른 댄서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요 노제씨 뭐 돈 좀 벌면 뭐 어떻습니까? 예. 고생 많이 했다가 또 이렇게 수우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잘 되고 있는 건데 그죠? 굳이 욕할 건 없는 것 같아.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예. 아프리카 TV 최초 한 달 별풍선 10억 받은 BJ. 어허. 지코 형님이네요. 예, 지코 형님. 이, 그죠? 저, 광우상사. 여기 또 시스템이 그 이제 밑에 있는 BJ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라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야. 한 달에 10억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예, 많은 BJ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죠? 계속 술 먹고 또 춤추고 또 팬들 위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니까 자세한 게는 잘 모릅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5시에 끝낸다 하고 아침 12시까지 질질 끌더라. 알았어. 오늘부로 해체된 27사단 군부대 역사 속으로. 27사단 해체. 마을도 해체하란 말이냐. 27 이기자 부대 해체됐군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3.12. 이게 지금 왜 이런 좀 자극적인 플랜카드들이 이제 걸려있냐면, 마을 주민들이 이 군부대 시설로 인해서 그런 이제 낙수효과를 받았기 때문에 27사단이 이렇게 해체가 된다면은 이들의 어떤 그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의 어떤 그 좀 생존권을 좀 위협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저 워낙 군인들 갖다가 저 프리미엄으로 많이 헤쳐먹었어야죠. 일반인들이 이제 여기 저 화천에 이제 와가지고 뭐 PC방 가려고 치면은 1,000원인데 군인이면은 2,000원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인들 그 월급 갖다가 그렇게 이제 받아 처먹고 그랬던 거죠. 네. 군인 상대로 장사를 너무 족같이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뭐 이끌어내지 못할 것 같네요. 그쵸? 가족끼리 외박 왔는데 5만원짜리 방인데 30만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5만원 깎아갖고 25만원 받았다고. 아, 군부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지금 증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군부대 군인은 PC방 1시간이면 3,000원, 사복은 1,000원, 사복 입고 머리 짧으면 2,000원. 에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복 입고 머리 짧으면 2,000원 받는 그런 병신 같은 룰이 어딨어요? 진짜로요? 거기 어디 동네인데요? 말씀해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11,000원에 식사 한 끼 제공해주고 PC는 무료, 평일 요금제, 주말 요금제. 21,000원 식사 제공하고 PC는 무료. 31,000원은 식사 두 개 제공하고 간식 하나 주고 PC 무료. 심지어 계좌이체밖에 받지 않는다고. 군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뜯어먹고 싶은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 이게 강원도, 비단 강원도 문제만 아니네. 군부대 시설 가까운 데 있는 그런 PC방이나 이런 데는 죄다 이런 식으로 가격들을 쳐먹는구나. 그래요.
이게 뭐야?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기준. 0살에서 17살까지는 미성년, 18에서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한다고? 지랄병하고 자빠지네 미친 새끼들. 유엔 새끼들도 하여간에 쓰잘데기 없는 걸 그렇게 저기 하네. 어, 뭔 발표야 저게 병신 새끼들. 어떻게 65세가 청년이냐. 어, 멍청한 새끼들. 이동욱 씨가, 배우 이동욱 씨가 프라이빗 메일이라는 게 팬이랑 채팅하는 걸 한다 그러네. V앱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그 팬들이랑 소통할 수 있게끔 아이돌 분들이 거진 다 하고 있는 게 V앱인데, 어, 이동욱 씨는 뭐 요걸 이용한다 그래요. 난 니네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직업이야. 내가 뭐 얼마나 생산적이겠냐. 내가 뭐 무슨 의미겠어. 어, 내가 볼펜 한 자루를 만들어봤냐, 벽돌을 쌓아봤냐, 다 대중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나 배우 이동욱은 너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소용이 없었을 거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 고맙다, 진심이야. 내가 왜 품앱을 하고 V앱을 하겠어? 어, 그나마 이렇게라도 소통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뭔가 보답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품앱에서 그래서 좋아, 열심히 할게. 팬들이랑 채팅을 하겠다는 거죠. 네? 나요? 나는 아프리카로 소통하고, 나는 방송이랑 유튜브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거기다 카페까지 있는데. 저 정도면 소통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들 쌍욕 한다고요? 제가 언제 쌍욕했어요? 쌍욕 먹을 짓을 하셨겠죠? 언론도 안 나간다고? 예, 아까 그만하시고요. 존나 열받았나 보다. 아니 어떤 10세가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 피냐. 어, 304호나 404호 좋은데 씨발 한두 번이어야지. 못 배워 처먹은 개새끼야. 참다 못 참겠다. 어? 담배 냄새 실시간으로 존나 역류하는데 빡쳐서 글 쓴다. 왜 내가 너네 때문에, 우리 화장실에서 담배 안 피는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피해받아야 되니. 어? 이 가정교육 고아원에서 독학한 새끼야. 어? 1층 내려가는 성의도 없냐? 병신아? 집 밖으로 나갈 일도 없을 테니 엘베에 붙여봤자 씨발 소용도 없겠지? 왜 자꾸 화장실에서 담배 처피냐? 흡연충 새끼야. 고작 4,500원짜리 마약에 의존하는 패배자 새끼는 할 말 있으면 냄새나는 아가리를 열어보도록 하세요. 딱 일주일 뒤에 뗄 테니까 대답 달아놔. 10년아. 댓글이 너무 웃기다. 담배 핀 놈이 잘못이지 왜 엄한 쟤네 엄마까지 들먹거리냐? 똑같이 못 배운 십창새끼네. 그런 님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네요. 양비론자 또 등장했죠? 네, 상대성 이론 덜덜. 당신은 천재입니까? 그런데 저런 건 악필로 쓰는 게 확 와닿음. 광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요? 저는 남한테 이렇게 뭐 그게 이웃주민한테 피해주고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딱히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있었죠. 아, 딱 한 번 있었죠. 예전에 빌라 살 적인데, 어, 윗집에 사는 신혼부부 여자가 성격이 존나 지랄 맞더라고요. 집에다 방음부스 다 설치해가지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면서, 젊은 여자였는데. 내가 방금 저 그렇게 소리를 막,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가는 건 그거예요. 고음이 많이 나온 노래일수록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불렀던 노래는 다행이다였어요. 그대를 만나고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전는 밑에도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이걸 다 불렀어. 근데 문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게 된 그 계기도 이제 좀 이웃 주민이고 하니까 불편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내가 번호를 알려줬었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온 그 내려온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때 이제 내가 인성라이드 하면서 방음부스 문도 열어놓고 에어컨 뻥뻥 틀어놓고 그러고 이제 현관문까지 소리가 나가게끔 내가 해버렸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 한번 와가지고 주의를 줬었어요. 인성라이드 할 땐 당연한 거지.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와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 제가 이거 번호인데요 앞으로 뭔가 방송하면서 뭔가 좀 불편한 부분 있으시면은 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래 좋게 끝낸 줄 알았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한번 싸웠죠. 존나 싸웠어요. 그 다행이다를 불렀는데 저 진짜 시끄러워서 못 살겠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 미치겠어요. 방금 다행이다 부르셨죠? 예?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여자가 방송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열받아갖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 노래 그 내가 방음부스 문도 닫았고 그 밖에 있는 문도 닫았고 내 방문 그리고 나서 현관문도 닫아놓고 모든 문을 싹 다 닫았단 말이지. 집에 있는 소리가 아예 안 빠져나가. 방음부스 벽이 6cm야 여러분들. 드럼용 방음부스야. 드럼용 죽 막 씨바 이지라는 거. 그때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방음부스 문을 열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했지. 근데 이번엔 나 한 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노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막 이랬었단 말이야. 애기를 땅바닥에서 재운데 또 벽에다가 귀를 대고 있으면은 그 소리가 난다는 거야. 노래 소리가. 그래서 와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었는데 예? 화가 왜 나냐고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블랙을 안 한 게 화가 난 거죠. 지금부터 블랙을 좀 하려고요. 예. 바로 블랙 좀 드리겠습니다. 나가 설명할 만큼 설명했어 이 개새끼야. 끝까지 얘기 듣지도 않고 나가 이 개새끼야.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데시벨 측정기라는 게 있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데시벨이 내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또 내가 또 우퍼 스피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퍼 스피커로 노래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위에 가가지고 내가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한번 보고 싶다고. 왜냐면 나도 방음부스를 지금 10년 가까이 쓴 사람인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뭔가 방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데시벨 측정기 가지고 내가 사갖고 이제 그러고 문 앞에서 띵동 했었는데 안 들여보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정 불편하시면은 이렇게 좀 민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나 방송한 사람인데 내가 노래를 안 부르는 순간에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 보내고 새벽에 그러면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처리를 다 했죠. 왜냐면 방음부스도 했지. 문 다 닫았지. 베란다 닫았지. 싹 다 닫았단 말이야. 그 어떤 집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이사 갔어. 결국은 한 2주인가 있다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부동산 아줌마 전화해가지고 윗집 아줌마가 엄청 저 예민하시네요. 못 있겠어요. 근데 데시벨 측정기 사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그 소음 수준이 거기에 맞는지 아닌지 생활 소음이 맞는지 검사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지 뭐. 존나 예민했다니까.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막 주민신고 받거나 누가 민폐 끼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나 안 시끄럽다니까. 나 방송하는 소리 그렇게 안 시끄러워요. 예. 그때 방송 봤던 사람들은 다 공감을 했었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니까 워낙 이런 문제들이 또 뭐 어? 저 화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니까는 뭐 아무도 예. 좋게 생각을 안 하시네. 시끄럽다면 시끄러운 거지. 네가 안 당해봐서 모른다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죄송해요. 너무 제 주장만 내세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안 겪어봤으니 제 얘기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하죠. 예, 괜찮습니다. 수학여행까지 따라온다는 학부모. 제주도 2박 3일 수학여행 왔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따라오신 부모님이 6분이나 계세요. 수학여행까지 따라온다. 이게 뭐 고등학생이야? 중3이야?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저희 애는 제주도 흑돼지 같은 거 못 먹으니까 소고기 주시고요. 도시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는 같은 숙소 다른 방 예약해갖고 혹시나 밤에 뭔 일 있나 여행객인 척 어슬렁거리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자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애는 사람 많은 데서 옷 못 갈아입으니까 본인 방으로 보내주라고 부모도 있고 하, 진짜 미치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게 맘충일까? 아니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걸까? 안 보낼 순 없지 부모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수학여행 다들 가는데 너무 튀잖아 내 자식만. 어?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그리고 애도 가고 싶어 할 텐데 보내는데 대신에 내 눈에 띄어라. 어. 내 눈앞에 있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따라온다는 건데 그래 댓글은 좀 유별나다는 얘기가 좀 많네. 아유 차플라가 100개를 학교에 보낸 이유가 단체 사회 활동하는 건데 이건 좀 아니다. 어디 보낸 사고로 잘못되는 게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 불안한 건 이해가 된다. 뭔가 수학여행이나 놀러 갈 땐 인솔교사를 더 구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음. 댓글이 33개나 닮아서 달렸어. 저렇게 키우면 큰 인물이 되나? 밥벌이나 해야 될 낀데 망치는 길이다. 요새 저출산 시대인데 내 새끼 잘 챙기는 게 뭐가 어때서. 세월호 트라우마도 있고 하니까 저런 거 이해 간다. 저도 이해 갑니다. 예, 뭐 부모님이 애들한테 뭐 스트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식 거기서 잠깐 챙길 수 있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뭐 챙겨주고 하는 건데 뭐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갑시다. 이 새끼 근황. 이 새끼야 누구야? 아, 강남역 그 폭행 사태. 일마 저기 그 이 영상 자체가 19년도 영상이래요. 19년도 영상이고 이렇게 그 이 아저씨랑 이렇게 시비 붙어갖고 저 패고 막 허리 잡고 막 땅바닥에 매치고 그랬는데 지금 깜빵에 있다 그럽니다. 예, 그 자동차 사기 같은 거 많이 치고 그냥 말 그대로 예, 가오가 온몸에 밴 멸치, 신멸치 어조비 문신 땅딸보 새끼였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싹 다 문신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예, 클러치백에다 너무나도 완벽하네요. 예, 깜빵이 있대요. 예, 사기 존나 치고 다니고 그런 새끼래요. 예, 병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야? 지하철에서 그 휴대폰 폭행녀 아시죠, 여러분들? 아저씨 머리 피나게 만들고 뭐 자기가 뭐 누가 뭐 경찰이네 뭐네 하면서 그 미친 짓거리 했던 그 여자. 이 여자 법원에서 무릎 꿇고 막 울고 불고 그랬대요.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 징역 1년이 떨어졌다고. 예. 야.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재판부 앞에서 수차례 일어날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다고. 좆됐네. 야, 징역 1년. 이거 진짜 크거든요. 깜빵 가는 거잖아요. 20대 나이에 깜빵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깜빵 있는 거잖아요. 어휴. 초범이고 하니까 고작 1년 때린 거는 뭐 그쵸. 인생 완전 꼬였죠. 예, 꼬리표 달리고. 초범 2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아니냐. 노노 민심반영. 그 영상 아직도 남아있나? 지하철 폭행녀. 다 뉴스 영상들밖에 없네. 그때 얼굴 다 찍히는 영상 나 봤던 것 같은데.
이 여자. 그러면 나는 지하철 탄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하철에서 난 단 한 번도 빌런을 못 봐갖고. 지하철 빌런 최신 버전? 오우 위험하다. 가방에 꼈네. 아이고. 잡으세요. 야 진짜.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어? 진짜로다가. 하... 아무튼 뭐 이 여자가 1년 이제 받았대요. 1년. 1년 선고. 선고는 이제 그냥 살아야 돼. 1년 동안 감방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노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어 가방 끈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저씨가. 근데 이거 놔 이거 놔 놓으라고 하면서 핸드폰 여기 그 모서리 부분으로 머리를 많이 찍어갖고 거기서 이제 피가 그대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좀 사안이 크긴 컸나 봐요. 왜냐면은 이게 머리가 찢어진다는 거는 이거 쉽지가 않잖아. 핸드폰도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모 여기 모서리 부분으로 갔다가 계속 찍었잖아 수차례. 어 그 장면에 고스란히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치 살인 미수는 아니겠지만 어, 상해죄가 크죠. 폭행 및 상해. 뭐 넘어갑시다. 특수상해가 되겠다 그쵸. 이거 전에 봤던 것 같아. 페이커의 60, 50분을 600만원으로 샀던 어, 중국인 아빠인가? 오 요거 좋다. 요거 주제 좋네요. 작곡가 김민아 씨랑 비비 씨가 나오는 거 저기 있잖아요. 마녀사냥 2. 거기서 이제 그 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TV에서 하니까 이게 참 어,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속궁합을 위한 남자의 요소. 굵기, 길이, 강직도, 시간. 이 네 가지를 요소를 봤을 때 여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그 부분.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길이가 중요한가? 굵기가 중요한가? 예. 근데
여자들끼리도 공감을 하는데 굵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굵기. 굵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가장 많다. 근데 요즘 또 굵기도 굵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길게 해주는 수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비뇨기과에서 남자 그 소중이를 굵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만 봐도 는 게 최강이지. 근데 이런 얘기 안만 해봤자 꼬안얼 아니에요? 꼬안얼? 예. 꼬추의 완성은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차라리 잘생기고 소추인 남자랑 원하는 거지. 뭐 내 고추가 뭐 내 소중이가 내 육봉다리가 야무지고 내 육봉다리가 정말 저 피지컬이 좋고 정말 이건 정말 어? 저 민물장어가 따로 없고 에? 바지 속 앞섬 안에 에? 묵직한 리볼버 한 자루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묵직한 매그넘 한 자리 들어있다고 해도 그거를 에? 써먹는 것보다 얼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솔직히 뭐 길이 강직도 뭐 길이 굵기 뭐 이런 것보다 저는 강직도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강직도 하나만큼은 거의 뭐 현무암 수준에 가깝거든요. 그 단단함이, 예, 이로 말할 수 없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저 정도면 피지컬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뚱뚱하다 그랬고 돼지들은 고추가 작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소화비만이었을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앉아서 오줌 쌀 때 항상 담궈서 싸기 때문에 예, 전혀 뭐 피지컬적으로 딸릴 게 없고 강직도를 가장 저는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예, 강직도가 중요하다. 가평의 217평짜리 대지의 3층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이게 참 보기에는 좋고 자유로워 보이고 자연과 함께하고 그런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대요. 이게 뭐 갖고 와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다더만 손이 엄청 많이 간대. 어? 근데 여기를 산 사람이 김연아였다고? 가평 세컨드하우스. 아, 세컨드하우스구나. 야, 피겨 여제죠. 예, 우리나라 또 두유노 클럽의 또 로열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여자로 따지면 이제 김연아가 원탑이죠. 원툴, 그죠? 기가 막히네. 퀸연아, 인정이죠, 인정. 예. 코트에 너 김연아가 결혼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묻지 따지 않고 할 수 있냐고? 근데 아니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예. 왜 물음표를 해요? 여러분들 할 거예요? 저는 안 할 건데요. 예.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내가 감히? 그럼 니들은 감히? 네, 제 취향이 아니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봤던 거잖아. 대형 로펌 원탑 김앤장 변호사 하루 일과? 미국에서 걸려온 업무 전화에 잠을 깬. 집 컴퓨터에서 작업 출근 준비. 출근? 대기업이 의뢰한 해외 투자 실사 보고서 검토. 실사 보고서 취합을 맡은 경영 컨설팅 회사 담당자 회의. 실사 보고서 작성.
클라이언트와 도시락으로 점심, 비사 공장 주변 환경오염권에 대한 의견서 작성. 어... 그래요. 네. 변호사들이 보면은 기본 연봉 6천에 1억은 그냥 벌 줄 알았는데 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연봉 1억 찍으면 잘 번다고 서로 부러워한다는 거 보고 놀랬다고. 에? 1억은 그냥 껌으로 벌지 않을까? 아, 그, 뭐, 자기 능력대로 또 받아가는 거니까.